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어디 할 차례인지 아시죠? 어서 오세요. 어디 할 차례요? 196쪽인가요? 위험관리기법인가요? 위험관리기법 195쪽 여기 지금 그 진도 나가다가 주제가 바뀌어서 지금 17번부터는 위험관리기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멈췄죠. 자, 일단 여기 위험관리기법은 이제 가능한 한 위험이라는 건 부담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중에 위험관리기법 중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게 있죠.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죠.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위험한 걸 아예 제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 하고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자, 이게 표현이 보수적 예측은 그나마 좀 덜 어려운데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 이렇게. 요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춰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되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죠.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요소가 결과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고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17번을 보시면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위험률밖에 없다. 그렇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나는 안전한 것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뭐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국공채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무위험률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가 위험혐오적이라는 가정은 수익률이 같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택한다는 거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고 그 변화폭이 큰 투입 요소를 집중관리 대상 변수로 삼는다. 요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민감도 분석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기술적 예측 방법이라 한다. 이런 거 없죠? 이걸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죠.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여전히 그 투자가 좋다면 그 대안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수적 예측 이렇게 하죠.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18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19번을 보겠습니다.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이제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하죠. 틀린 것은 찾고 있습니다. 1번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변화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 등의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지 본다. 이거는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 분석. 이것도 가능합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어느 한 구성요소가 변했을 때 결과치가 변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여러 구성요소가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결과치가 변하는 거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3번에 위험한 내용이 현금 수지 등의 투자의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결과치, 투입 요소 결과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으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파악할 수 있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민감도가 작은 투자 아닐수록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투자 대안으로 평가한다. 민감도가 작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는 건 안전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숫자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20번 맞죠? 20번에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2%로 결정돼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하자. 자, 이게 지금 요 문장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요 문장이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자본시장 이자율이 2%, 이 의미는 내가 돈을 자본시장에 투입했을 때 연 몇 퍼센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 지금 부동산의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의 유동성 제약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금액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죠. 플러스. 그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는 돼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6%는 돼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동산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우리 요구 수익률 공식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늘 예상 인플레이율은 문제에서 언급할 때만 고려하고 평소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기 자본시장의 이자율이 2%다 할 때 요 2%가 명목 이자율일까요? 실질 이자율일까요? 자본시장에서 2% 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목 세상이라 그랬죠. 금융 세상에서는 명목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2%다 그러면 그게 뭐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을 알고 싶으면 시장의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율을 빼야 돼요. 그래야 실질 이자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 이자율을 거의 접하지 않습니다. 실질 이자율 거의 접하지 않고요. 과히 대부분 이제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얘기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언급하지 않을 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2%는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 뜻이 아시겠죠? 이게 합해서 2%인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유동성 제약에 대해서 몇 프로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4%를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는 요 두 개 합친 게 2%란 뜻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서 4%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6%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항상 무슨 이득 무슨 이득이라고 그랬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합계가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6%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소득이득 자본이득에서 여기에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문장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5%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매년 2.5%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 하면은 자본이득이 2.5%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게 2.5%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 부동산의 임대료 연 수익률 이렇게 묻고 있죠. 임대료 연 수익률이 바로 투자액 대비 순 운영 수입비율이잖아요. 순 운영 수입이 바로 소득이득이잖아요. 얘가 몇 프로는 돼야 된다. 3.5%는 되어야 최소 6%를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어떤 주제를 묻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둬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떠올리는 거죠. 이거를, 아 이거 묻는 거구나. 그리고 소득이득, 자본이득 더해서 이 요구수익률을 충족시켜야 되는구나. 됐나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제 198쪽으로 가셔서요. 21쪽에 뭐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뭐 가중평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이건 됐고요. 다음에 22번은 자 이런 형태 문제가 지금 출제된 지가 좀 오래 됐는데요. 22번은 이제 맨 끝에 질문이 뭐예요? 맨 끝에 투자 가치를 묻고 있잖아요. 투자 가치를 묻고 있는데 이 투자 가치를 묻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23번도 투자 가치를 물어요. 투자 가치를 똑같이 묻는데 22번은 그 앞에 읽어보시면은 국공채 실질 이자율이 연 1.5%이고 위험 불험이 3.5%일 때 대상 토지로부터 매년 3,780만원씩 확정소득이 영구히 이렇게 되죠. 확정소득이 영구히, 영구히가 키워드거든요. 여기서는 뭔가가 영구히 이렇게 나오면서 투자가치를 묻잖아요. 영구히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은 이 투자가치 공식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 기대수 요거예요. 이 장래 기대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매년 똑같은 금액. 여기 힌트. 영구히가. 이게 영구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말이 힌트. 이 말을 빼면은 출제 오류가 돼요. 그러니까 요 말을 반드시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등비 수열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무한 등비급수 이런 거. 그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무슨 여러분들 일부러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1, 1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 세로, 1. 넓이가 몇이에요? 1이잖아요. 요 넓이가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요 반의 반, 요 넓이가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요 나머지 반은요? 요 나머지 반은요?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2048분의 1, 4096분의 1, 계속 가죠. 무한히 가는 거, 무한히. 다 더하면 몇이라고요? 1. 다 더하면 1이에요. 이게 무한등비급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 그래서 초항을 A라고 하고 요 계속 2분의 1씩 곱해나가잖아요. 그 공비를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 합을 S라고 하면은 S는 1-R분의 A 이렇게 돼요. 공식이 1-2분의 1분의 2분의 1 해서 1이 나와요. 예, 이게 참 수학이라는 게 재밌어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끝까지 더 하면은 이게 1이 된다는 것을 이런 이제
등비급수의 공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식이에요. 이 공식이, 요 공식이 나온 게 1-r분의 할 때 이게 1 플러스 r분의 1이에요. 이게 초항이 a고요. 이게 r이 요구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이걸 정리를 하면 결국 r분의 a가 나오거든요. 이게 요구수익률분의 장래 기대 수익이 나와요. 이걸 정리를 하면은 아무튼 그래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구수익률과 장래기대수익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래기대수익은 매년 일정한 3,780만 원, 여기에 3,780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구수익률은 1.5%에다가 3.5%에다가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2%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신경 쓰면 돼요. 대신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공채 실질 이자율이라고 돼 있죠. 명목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실질 이자율이 연 1.5%고 연간 2%를 더 해야 이제 명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 더하기 3.5 더하기 2% 하면은 몇 프로? 7%. 그럼 0.07이 되겠죠. 그럼 7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7535에다가 7535면 28, 54, 54,000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 0.07로 나눈다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7로 나눈다 생각하면 되지. 그럼 7535 되잖아요. 그럼 35 빼면은 28 남잖아요, 여기. 그럼 47이 28, 54, 그럼 되죠, 54. 54가 되면 뭐예요? 1번이죠, 1번. 자, 근데 23번은, 앞에 우리 정보가치 계산했죠? 정보가치 계산이 앞에 어디 있었죠? 정보가치 계산이. 몇 페이지죠? 102쪽이 102쪽. 102쪽에 정보가치 계산 있죠? 102쪽에 14번, 15번 있잖아요? 그 정보가치 계산에서, 지금 23번은, 정보가치 계산은 정보를 아는 경우하고,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했잖아요.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재 가치 빼기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현재 가치 이렇게 했잖아요. 요 차이가 정보 가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정보 가치를 모르는 경우, 정보를 모르는 경우의 현재 가치와 같은 의미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거 요거. 앞에 정보가치 계산에서는 정보를 아는 경우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 차이를 정보가치로 했지만 지금 요거는 1년 후에 7200이 될지 6000이 될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중평균에서 하는 거 아시겠죠? 가중평균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04쪽으로 가셔서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이론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 뭐예요? 평균과 분산의 크기를 보고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똑같은 평균이라면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요.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 한다. 그렇죠? 다음에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 자, 이러면 일단 뭐를 잡고 봐야 돼요?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A를 잡고 봐야 되지 않나요?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수익이 크대요 다른 것보다. 그럼 일단 뭐를 잡아야 돼요?
극놈을 잡고 봐야지 찾고. A를 잡았죠, 일단. A를 잡았는데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계속 들고 가면 되죠. 근데 A를 찾고 봤는데 A의 위험의 크기가 더 커. 그럴 때 그때는 슬쩍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떤 한 기준으로 잡고서 나머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는 지금 잡고 봤는데 나머지도 괜찮잖아요. 그럼 계속 들고 가면 되죠. 그럼 A가 선호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3번은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작아요. 그럼 뭐를 잡아야 돼요? B를 잡아야죠. 자, B를 잡고 보니까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대요. 제가 위험이 작아. A를 잡고 봤는데. 그러면 그때는 놓으면 되지, 그를. 계속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B가 선호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힘들어도 일단 하나의 기준으로 찾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으로 이게 계속 좋을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헷갈려요. 예, 어느 한쪽을 먼저 기준으로 판단해서 잡고 예, 나머지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수익과 위험이 모두 더 큰 경우에 평균분산결정법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면 이를 평균분산 오류라고 하죠. 예, 그리고 평균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나 추가 위험에 대한 추가 수익의 정도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평균분산 오류라는 게 수익을 보자니 A가 좋고 위험을 보자니 B가 좋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수익 큰 쪽으로 가는 거고 보다 보수적인 사람은 수익이 작더라도 위험이 작은 쪽으로 가고 이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정답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번은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석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확률을 사용하여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맞죠?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확률 곱해서 가중평균하죠. 그다음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큰 투자 아닐수록 위험한 투자안으로 평가된다. 그죠? 이거는 위험도를 나타내니까. 둘 이상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낮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위험 회피형인 사람을 전제로 하니까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위험의 측정은 통계적 확률에 근거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한다. 맞죠? 위험은 표준 편차로 분산을 측정해요. 상대적 위험도를 측정하는 변이 계수는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 아니다. 변이 계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 이제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죠.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이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같이 크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는 변이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죠. 변이 계수를 사용하는 변하는 정도 이렇게 어떤 단어를 보면은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려면은 자꾸 이제 그 단어를 곱씹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주는 그 연상되는 것을 생각해서 바로 연상이 될 수 있으면 쉽잖아요. 변하는 정도 이렇게. 이게 변하는 정도가 크다는 거는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건 위험의 정도이기 때문에 분자에 위험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모에는 수익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분의 위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고 작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잖아요. 어느 한쪽에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좀 투자하고 저쪽에도 좀 투자하고. 그러니까 A 주식과 B 주식이 있는데 A 주식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B 주식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고 이럴 때 내가 전재산을 A에 몰빵 투자하거나 B에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에 한 안전한데 한 70% 가까이 주식 사고
위험한 데는 한 30%만 사고 이런 식이잖아요. 원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분할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의미는 어느 한쪽에 몰빵 투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계속 앞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A 할래 B 할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진 않고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이 개수는 클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을수록 위험이 작은 거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이 중복되는 내용이 뒤에 다 나오니까 3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잖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거나 이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가 되도록 구성하면 효과가 높죠. 그걸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라고 그랬잖아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낮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높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요 의미가 뭐예요?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게 플러스 1에 가깝다 이런 거죠. 플러스 1에 아주 가깝다. 그러면 효과가 높다 낮다? 효과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상관계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있으려면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이때는 효과가 있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는 표현이 저기에서 뭘 뜻하느냐 이 말이에요. 강한 양의 상관관계는 1에 가깝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그게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다. 자, 효율적 전선 넣었죠.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이쪽이 위험이고 이쪽이 수익일 때죠. 동일한 위험 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동일한 위험 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맞죠? 이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려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은 거죠. 근데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죠. 벌써 두 가지 나왔죠.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뭐라 그래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했으니까 효율적 전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나왔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요놈들을 지배해요. 위험이 같을 때 수익률이 더 작은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들 지배하는 거거든요. 요놈은 요놈들을 지배해요. 동일한 수익률인데 위험이 더 큰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놈이 지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지배하죠. 여기 있는 거는 위험이 더 크면서 수익은 더 작으니까. 그러면 요 놈은, 요 한 점은 이 영역에 있는 거는 다 지배하죠. 맞나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 그래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요놈도 마찬가지. 요놈들 지배하죠. 맞나요? 요놈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 이렇게 되죠.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연결한 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것.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요, 효율적 전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한두 번 아니에요. 프론티어가 이제 선, 전선이죠. 이렇게 전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효율적 전선이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근데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반칙이죠. 우리 말에 이런 게 없으면 모를까. 우리 말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프론티어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영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영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이거 E 신청을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거 다 E 신청하려고. 맞잖아요. 이게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 써야지. 예전에 이것도 출제 이렇게 된 적 있어요. 수요는, 부동산 수요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스톡이 뭐예요? 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부동산 수요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유량, 저량 중에 무슨 개념? 유량이잖아요. 근데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유량인지 저량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어 단어 STOCK 이거 스톡 이거예요. 이거 영어로 쓴 것도 아니고 스톡.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스톡은 저량이에요. 저량. 이거 영어 단어 모르면 모르는 거죠. 이때도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이 신청을 못했어요. 이거 이 신청 까면 이거 이 신청해야 돼 이거. 맞잖아요. 영어의 flow stock을 모르면은 flow가 유량이거든요. flow가 흐르다 이 뜻이잖아요. 그 뭐죠? 뭐는 강물처럼 해가지고 무슨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 제목. 흐르는 강물처럼인가? 예, 또 뭐 무슨 노래 제목도 river flows in you 뭐 이렇게 예, flow 할 때 흐른다 이렇게 그런 뜻 있잖아요. 근데 흐르다 유량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요. 아무튼 예,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도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네 가지 방법이에요. 효율적 전선.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에 지금 2번이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해주죠. 어떻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보세요. 이 두 개. 하고 B하고 비교할 때 A에 비해서 B가 위험이 더 커요, 작아요?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크죠. 그럼 바로 이게 뭐예요? 평균 분산 오류죠. 이 평균 분산 오류잖아요. A하고 B를 비교해보면은 A 할래요? B 할래요? 하면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결론을 내기는 내죠.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제일 좋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제일 좋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접하는 지점이 다르잖아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접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접하잖아요. 보다 공격적인 사람은 여기서 접하고 보다 보수적인 사람은 여기서 접한다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다 공격적일수록 위에 있는 걸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 보다 보수적일수록 왼쪽 아래 선택한다.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 효율적 전선을 설명하는 두 번째 표현, 네 가지 중에 2번 표현, 4번 표현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에 5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예, 5번은 난이도가 좀 높은데 이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은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건 뭔 소린가 하면은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거. 이게 이제 위험 회피형이죠. 사람마다 이게 가파른 정도가 다르죠. 자, 어떤 사람은 더 가파르고 어떤 사람은 더 완만하고 가파르고 더 완만하고 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같은 사람이면 이게 교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교차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보자고요. 같은 사람이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만족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의미가 요거와 요거 만족도가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만족도가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차별 곡선이니까. 그럼 요놈하고 요놈도 만족도가 같은 거 아니에요? A하고 B가 같고 A하고 C가 같으면 B하고 C도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B하고 C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더 크잖아요. B하고 C는 같을 수가 없다고요. 모순이 된다고요.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어이구, 이게 A, B 다 A, B 하면 안 되지. 요거는 이제 small A, B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은 사람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면 절대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조금 난이도 높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에, 다음에 그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똑같이 있으니까 6번을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위험 깊이 적인 투자자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무차별 곡선을 갖는다. 위험 깊이 적인 아래로 볼록이죠 이거.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무차별 곡선.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에 투자자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또는 위험 회피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한다. 이거 틀렸죠? 이 사람, 이 사람, A주인지 누가 더 위험 회피형인 사람이요? A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수익이 더 크게 얹어져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금만 얹어져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 더 보수적일수록 더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집합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자, 요거는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4번에 2번, 4번에 4번, 6번에 3번. 지금 효율적 전선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효율적 전선을 설명하고 있는 게 각각 다르죠, 지금. 4번에 2, 4번에 4, 6번에 3번 다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요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에요. 다음에 4번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경우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요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보통 우리가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 있다.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도 크죠. 이걸 이제 위험 수익 비례관계 있다 그래요. 자, 그럴 때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설명 드린 적 없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수험생분들은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한 사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뭐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대체로 이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도 크겠죠 대체로. 사례를 조사한 사례를 조사하면은 대체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어때요? 이 얘네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은 오른쪽 위로 우상향 돼 있잖아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이렇게. 근데 구체적인 개별 몇 개를 따져봤을 때는 이 말이에요. 개별 사정들을 따져봤을 때 요놈하고 요놈만 봤을 때는 어때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더 크면서 수익이 더 작죠. 얘하고만 따졌을 땐 이런 방향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런 방향인데.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비례가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는 반비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는 거예요. 예, 이게 이거 꼭 위험 수익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골프 좀 치시나요? 골프? 골프 제 세계 랭킹 1위 선수들 있잖아요. 골프 못 쳐도 그거는 알죠. 어디든 1위가 있고 2위가 있고.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항상 1등 하나요? 모든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죠? 근데 1등 할 때도 있고 1등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평균적으로 성적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높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세계 랭킹 3위 선수는 늘 3등 하거나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1등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3등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고 세계 랭킹 3위 선수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을 때 경기 붙으면 랭킹 3위 선수가 성적이 더 높고 1위 선수가 성적이 더 낮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러면은 역전이잖아요. 역전. 반비례. 랭킹이 밀리는 사람이 성적이 더 반비례잖아요. 이런 경우는 늘상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쩌다 나타나는 거는 체계적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비체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체계적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체계적인 거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그게 체계적인 거예요.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거는 비체계적인 거라고 봐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 모범생이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얘는 평소에 성실하고 착실한 애인데 어쩌다 한번 잘못해. 이런 식의 인식을 갖겠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좀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엎드려 자도요. 엎드려 자. 엎드려 자도 안 깨워요. 쟤는 밤새 공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 그렇게 거는 거는 어쩌다 나타나는 거는 비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흐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비체계적이에요. 근데 이게 쭉 가는 흐름. 이건 뭐예요? 체계적인 거예요. 쭉 가는 흐름. 이 방향성. 이게 비례라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 비례.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원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그 랜덤 워크 가설 해가지고요. 랜덤 워크가 이제 랜덤이 무작위예요. 무작위. 이 걷는 걸음걸이가 무작위. 이게 뭔가 하면은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에요. 앞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와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을 비켜가려고 이렇게 비키면 막 나한테 오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걸음을 내디딜지 저쪽으로 걸음을 내디딜지 굉장히 비체계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집은 찾아가죠. 집은 찾아가잖아. 그게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집은 찾아가는 이 방향성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체계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수익 비례관계에서 말하는 이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 뭐다? 체계적. 우리가 보통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라고 할 때는 체계적이에요.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쩌다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가 나타날 때 비체계적인 위험이 나타날 때는 비례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비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다음에 5번에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효율적 전선 위쪽의 포트폴리오 집합을 선택할 수 없다. 맞나요? 예, 이 위에 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이게 제일 높은 수익이니까.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도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선택과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분산은 작고 위험은 큰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다. 말도 안 되죠. 다음에 2번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이자율의 변동, 경기 변동 등에 의해 부동산의 수익이 달라질 변동 가능성.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것이죠. 이것은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며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비체계적 위험인 것은 맞아요. 앞에 피할 수 있는 것이. 근데 뒤에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은 어쩌다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동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틀렸죠. 다음에 4번은 포트폴리오 수익은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들 위험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건 좀 어렵죠. 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거는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이제 요거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되더라도 아마 정답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텐데요. 자, 일단 요거는 뭘 보면 되는가 하면은 뒤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계산 문제가 있죠. 자, 우리 9번이나 10번이나 모두 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묻는 거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9번과 10번의 차이는 뭐예요? 9번은 그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반반으로 줬잖아요. 근데 밑에 10번은 40대 60 이렇게 줬죠. 40% 60%.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10번이에요. 5대 5는 이제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40% 60%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중 평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어디에 연결해서 하면 돼요? 지금 7번에 4번 지문에서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 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중 평균. 자, 그러면 일단 각각 A와 B와 C의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일단 투자 비중 30% 30% 40%는 보지 말고 6% 4% 8% 4% 10% 2% 이걸 보는 거죠. 그게 확률이 여기가 40% 여기가 60%죠. 그럼 이렇게 짝지어서 곱하기 해서 더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몇지? 6424 2.4% 요 4624 2.4% 그럼 4.8%가 되잖아요. 여기는 48232 3.2% 46224 2.4% 3.2와 2.4니까 5.6% 여기는 4% 여기는 1.2% 5.2% 이렇게 되죠. 자, 일단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후에 각각의 투자 비중을 이제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하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뭘 한 거예요, 지금? 가중 평균 한 거죠. 그럼 이게 382243414 1.44%가 나오고요. 여기는 3628 3516 1.68%가 나오고요. 여기는 428450 2.08이죠. 이렇게. 그럼 더하면은 4812 20 0 2 올라가고 6 12 1 올라가고 5.2%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뭘 한 거예요? 가중 평균에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죠. 근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 평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은. 자, 그거는 각각의 위험들 있죠. 각각의 위험들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위험이 상쇄되어버리면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더 훨씬 작아질 수 있어요. 그냥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래서 위험은 가중평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날이면 날마다 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설명이에요. 자, 이 집신 장수가 있어요. 날이 맑은 날, 비 오는 날, 그 나날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비 올지 날이 맑을지는 확률이 반반이에요. 날이 맑으면 10만 원을 번다고 치고요. 비가 오면은 이제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째 날 날이 맑았어요. 둘째 날은 비 왔어요. 비 왔어요. 날이 맑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날이 버는 날 있고 못 버는 날 있고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요? 평균적으로 하루 얼마를 벌어요? 확률이 반반. 평균적으로 5만 원 벌죠. 버는 날이 있고 못 버는 날이 있으니까. 그러면 평균 5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평균 5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게 5만 원 떨어져 있죠. 얼마 떨어져 있어요? 5만 원. 평균에서 떨어진 크기로 보면은 이 사람은 늘 평균에 해당하는 돈은 못 벌고 평균보다 더 벌거나 덜 벌거나 밖에 안 되죠. 그게 바로 표준 편차 위험이에요. 위험이 얼마예요? 5만 원이죠. 자, 어떤 다른 장수가 있어요. 우산 장수가 있어요. 우산 장수 첫째 날 공 쳐요. 맑은 날이기 때문에 공 쳐요. 이 사람은 이날은 돈 벌어요. 이날은 공 치고. 자, 그러면 이 우산 장수 평균적으로 얼마 벌어요? 5만 원 벌죠. 표준 편차 얼마예요? 5만 원이죠. 맞나요? 위험도 5만 원. 평균도 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모두 버는 돈을 합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합친다. 그럼 이 사람이 버는 돈과 이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친다. 그러면은 합치면 얼마 벌어요? 10만 원 합계 10만 원 벌죠. 얼마 벌어요? 합계 얼마 벌어요? 합계 10만 원 벌죠. 합계 평균 얼마예요? 평균도 합계 10만 원이에요. 그럼 위험은 얼마일까요? 위험은 제로예요. 위험은 제로예요. 매일 10만 원이에요. 위험이 제로가 됐죠? 이거는 그냥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둘렀으면 큰 아들은 집신 장수 시키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 시켜서 비 오는 날은 작은 아들이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고 맑은 날은 큰아들이 벌어오는 걸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수익의 변동이 어떻습니까? 반대가 될 때는 그 변동들이 서로 상쇄가 된다 그래요. 상쇄. 상쇄가 되어버리면 위험이 더 훨씬 작아질 수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위험이 제로가 될 수가 있죠. 맞나요? 이런 게 바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인다 그래요? 이게 바로 0이 된 거예요. 이게 0이 됐죠? 맞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 하면 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평균 하는 것이 아니다. 난이도는 높은 지문이에요. 7번에 4번. 다시 이제 7번에 5번을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 안들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분산 투자 효과가 낮은 게 아니고 높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7번이 어려운 이유는 정답 지문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8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11번인가요? 11번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